안녕 너희들의 독서 닥터 윤서브 등장하셨습니다. 자, 사범계열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범계열은 말이야 과가 너무 많아. 맞지? 과가 너무 많아. 선생님도 사범대를 나왔으나 과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과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포인트는 어디? 사범에 포인트를 둔다. 교육에 포인트를 둬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범계열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첫 번째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질문에 가까운 책이야. 학교란 무엇인가? 한때 되게 유명하고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 학교란 무엇인가? 질문. 너에게 있어서 학교란 무엇이니? 대답을 좀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대답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 대답이 준비되어지 않았다면 다음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대답을 만들어. 그래야 내가 쭉 독서 라인을 이어갔을 때 맨 마지막에 학교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겠지? 어쨌든 이런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했다면 선생님이 두 번째 너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뭐냐면 데이지 크리스톨 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일곱 가지 교육 미신이라고 하는 책이야. 근데 실제로도 이 교육에 대한 미신이 좀 많거든.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지식보다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교육계의 미신은 특히나 오늘날 정보가 갖고 5도로 발달해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지식보다는 역량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미신이다. 이러한 교육 7가지의 교육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미신을 깨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터부하는 것도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포인트는 교육의 일곱 가지 미신이 포인트가 아니라 선생님은 앞에다가 방점을 자꾸 두거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아무도 의심 안 하는데 내가 의심했다고. 그치?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누군가가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에게 배움을 받는 학생에게 똑같이 전달될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한 고민을 좀 마무리 지었다면 이제 교사에 대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 유명한 뭐 교육이라고 하면 언제나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책. 페다고지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학이라고 하는 단어잖아. 이 책은 워낙 교육계에서의 고전이라서 너네들이 제목은 들어봤을 거야. 안 읽어봤지? 가능하면 최신판에 번역이 된 걸 읽어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실제로는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범계열을 꿈꾸고 있다면 이 정도의 컨셉 정도는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이 책이 한 50년 넘게 됐거든. 그러니까 5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책을 읽다 보면 진짜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걸? 왜? 오늘날 고민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게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책이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꼭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어. 그 책이 뭐냐면 헤르만 헤세의 그 유명한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이야. 읽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초등학생, 중학생 욕 말고 진짜 데미안. 끝까지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왜냐하면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 근데 선생님이 이 두 책을 좀 병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페다고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막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선생님은 데미안을 읽으면서 가졌던 고민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그 두 책을 이렇게 동시에 병행 독서를 쭉 해서 마지막을 똑같이 끝내면
페다고지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희망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 이렇게 성장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손에 딱 잡히게 될 거야. 너희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병행독서를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니까 꼭 한번 그렇게 병행독서를 해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계열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헨리 레디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야. 아, 이 책은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교육에다가 갖다 붙여서 10년 동안 진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쓴 책이거든. 그래서 리얼해. 아주 리얼해. 우리의 이야기야.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도 알게 될 거고 내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가르치고 나의 배움을 받는 그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학습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책은 반드시 읽어보는데 선생님이 책을 읽다가 너무나 격하게 공감한 챕터가 있어. 다섯 번째 챕터인데 제목이 뭐냐면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라 챕터에 그대로 나오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야.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질문하면 몰라. 왜? 질문을 안 받아봤거든. 너희들이 이 독서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야.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성격도 확 올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진짜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근데 이 책은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까 병행독서를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확 나더라고. 그래서 토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어마어마한 책이 하나 있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야. 교육계의 팽배해 있는 평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엄청난 날선 비판을 하는 책이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고 평균의 종말을 함께 읽으면 아 내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 내가 공부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생각보다는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될 거야. 특히나 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른바 개개인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 평균에서 벗어난 개개인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육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개인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가던 학생들과 함께 답을 찾았던 것은 핀란드어 교육이었어. 한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던 부분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개개인성에 대한 해답으로서 핀란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발전시켜가고. 근데 핀란드 교육 철학의 베이스가 뭐냐면 한 명의 아이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 그 교육 철학에 개개인성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핀란드의 교실 혁명 같은 책을 읽어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추천하는 책은 그 파시 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야. 핀란드가 끊임없이 교육 계획을 해나갔던 저변의 이야기들을 쭉 담고하면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 그러니까 앞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평균의 종말, 페다고지 뭐 이런 책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일곱 가지 미신, 교육 미신 뭐 이런 책들을 막 읽다가 이 책을 읽으면 우와 이게 해답인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서 나만의 교육 철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겠지, 그치? 그러면 테드 딘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고의 학교라는 책이 괜찮아. 그게 아니라면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을 디자이너라 라고 하는 책도 괜찮거든. 창의성은요 남다른 거예요. 우리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창의성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교육적인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 책 제목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야. 뭐냐면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라고 하는 책이야. 책 제목 완전 멋있지.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거의 준하거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신영복 교수님도 있지, 조한혜정 교수님도 있지, 홍세화 씨도 있지, 우리 세대의 진짜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쭉 평생 교육, 인생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렇게 믿거든. 도전 한번 해보자고. 자, 그 선생님도 사범대를 나왔고 지금 현직 교사를 하고 있고, 그 선생님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교직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될 건지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 지금. 그리고 책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너희들이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비교 분석하는 갭이 되게 클 거거든. 그 갭을 메꾸는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사범 계열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교육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전 교사가 될 건데요. 아니야. 그건 좀 아니야. 알겠지? 그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교육 환경을 맞이했어.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해낼 수 있는 예비 교사들, 선생님의 후배가 되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안녕!